지게차 운전하다가 고장이 나면 정비업체에 수리 요청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지게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부품 명칭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.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게 대화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원인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. 본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인 만큼 기본적인 원리와 용어 지식만큼은 필수이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시간은 현장에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지게차 운전 기사님, 그리고 지게차 정비를 이제 막 배우시려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지게차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리프트 실린더입니다. 지게차 유압 실린더 중 가장 기본 요소로 들어가는 유압 부품 중 하나인데요. 지게차의 포크바를 상승시키고 하강할 때 필요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이 부품 명칭이 마스트라고 하는데요. 마스트는 레일이 2개인 2단 마스트, 레일이 3개인 3단 마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, 3단 마스트의 경우 리프트 실린더 사이에 실린더가 하나 또는 2개가 더 들어갑니다. 우리는 이것을 프리마리 실린더라고 부릅니다. 틸트 실린더입니다. 화물을 리프트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주행을 할 때 안정적인 운반을 하기 위해 포크의 각도를 기울게 해주는 장치입니다. 틸트 실린더 끝부분을 요크라고 하는데요. 이 요크, 고정 볼트 너트에 토크를 해제시켜 로드를 풀거나 조여주면 틸트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포크가 얹혀지는 이 부분을 캐리지라고 합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캐리지 베어링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6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. 캐리지 위에 철장 같이 생긴 이 부분을 백레스트라고 합니다.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. 드라이브 엑슬입니다. 바퀴를 구동하고 브레이크 제동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 기본적으로 지게차는 전륜 구동, 후륜 조향 방식입니다. 타이어를 장착하는 이 부분을 전 허브라고 합니다. 조향 실린더, 파워 실린더, 스티어링 실린더입니다. 조향 유니트에서 핸들 작동 시 회전하는 방향으로 유압 오일을 쏘아주어 실린더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파티로 구성되는 부품은 너클, 허브, 조향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모든 구성품 일체를 조향 엑슬 아세이라고 합니다. 오버헤드 가드입니다. 화물 낙하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방어 장치입니다. 카운트 웨이트입니다. 지게차 화물을 들 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필수 부품입니다. 바다 건너 말로는 오물이라고도 합니다. 브레이크 오일통입니다. 이 오일통에 어떤 오일을 넣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보통은 브레이크 오일통 위에 도트 3, 도트 4, 난도 HD30이라는 오일을 넣으라고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도트 3 또는 도트 4라고 하는 오일은 건식용 라이닝 드럼 타입의 오일로 일반 승용차에서도 사용하는 오일입니다. 이 오일을 사용하는 대표적 클라크 모델은 FX 전모델, C3.3톤 이하 모델, EPX 전모델, LEP 전모델에 사용합니다. 난도 HD32번 오일은 지게차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압 오일로 습식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에 이 오일이 사용됩니다. 이 오일을 사용하는 대표적 클라크 모델은 FX 3.5톤에서 4.5톤 지게차, GTS 전모델, C 3.5톤 이상 모델, GX 전모델에 사용됩니다. 메인 컨트롤 밸브입니다. 지게차 유압 작동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요. 이 메인 컨트롤 밸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추가적인 어태치먼트를 장착하게 되면 레버의 개수도 늘어나는데요. 레버의 개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, 레버가 두 개이면 2스풀, 세 개이면 3스풀, 네 개이면 4스풀이라고 부릅니다. 아, 그리고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리치 실린더입니다. 주로 입승식 지게차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, 말 그대로 포크의 리치, 즉 거리를 늘려주고 좁혀주는 장치로 지게차의 전장 길이를 늘렸다 좁혔다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입승식 지게차 타이어입니다. 앞쪽 타이어는 로드 휠이라고 부릅니다. 재질은 우레탄만 공급됩니다. 뒤쪽 좌측 타이어는 드라이브 휠이라고 부르고요. 우레탄, 솔리드 고무 두 가지 재질로 공급됩니다.
뒤쪽 우측 타이어는 캐스트휠이라고 부릅니다. 마찬가지로 우레탄, 솔리드 고무 두 가지 재질로 공급됩니다. 이상 지게차 부품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. 설명드린 부품 용어만 숙지를 잘 하시면 운전하실 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지게꾼 유팀장이었습니다.